자, 그럼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수시 접수 결과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실시했는데요. 과연 올해 수시 지원 결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수시 지원 관련 주요 기사 헤드라인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8 수시 지원 헤드라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은 수시 지원 최고 경쟁률 서강대 31.05:1. 두 번째 헤드라인은 수시 경쟁률 연세대 웃고 고려대 울고. 세 번째 헤드라인은 교대 경쟁률 일제히 하락입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은 수시 지원 경쟁률 관련 내용인데요. 서강대학교가 31.05: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는 헤드라인이네요. 자, 하기성 선생님, 네. 서강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고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적다라는 게 결정적이고요. 네. 두 가지 원인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전형이 서류 접수가 수능 이후에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이후에 서류 접수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보험 지원에 대한 매력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거 원서 접수를 했고요. 이번 평균 경쟁률이 일반형은 18.51: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가장 높았던 곳이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가 무려 이제 44.67:1, 사회과학 계열이죠. 여기는 계열로 선발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낮은 학과는 이제 중국문화 전공이었는데 이 학과도 경쟁률은 10.18:1이었으니까 최고 낮은 학과도 10:1을 넘어가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논술의 비중이 전년도에는 60% 선발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80%로 확대된 게 아마 경쟁률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대학이 이제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과학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수리 논술만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위권 수험생 중에서 과학 논술에 좀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대거 원서 접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됩니다. 논술형은 평균 경쟁률이 79.1: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지난해 75.75:1보다는 다소 상승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주요 대학의 수시 경쟁률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 100%로 선발하는 서울대 수시 경쟁률 궁금합니다. 안성환 선생님 작년에 비해 어땠나요? 네. 작년하고 항상 비교를 해 봐도 서울대학교는 워낙에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큰 네. 경쟁률의 변화가 없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 균형 같은 경우에 전년도 대비 22명이 늘어났고 일반 전형이 67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수 상에서는 소폭 증가만 함으로 경쟁률상의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지역균형 같은 일반 전형 같은 경우 2017학년도에 9.34:1에서 2018학년도에 8.94:1 그리고 2017학년도 지역균형은 3.22:1에서 3.22:1 정도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의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최상위권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학과별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을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 약간의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워낙에 그 높은 그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이걸 보면 시간대별 경쟁률을 체크해봤을 때도 오후 3시 정도에는 조선해양공학과가 0.67:1 정도였었고 동양학과가 0.5:1 정도의 기록을 했었는데 동양화학과 같은 경우에는 오후까지도 계속 이 지원 추세가 유지가 됨으로써 미달이 됐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3시 기준으로 미달이었던 산림과학부나 아니면 조경시스템, 도거교육, 지구과학교육, 작곡과 이론 같은 경우에는 겨우 1.1:1 정도를 상승하는 1.1:1 정도로 마감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의예과에서 30명이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경영이 10명이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끌었던 학과인데요. 실제적인 경쟁률에서는 일반 전형에서도 아까 표에서 보셨다시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학과별 쏠림 현상을 살펴봤었을 때 경영학과는 4.68:1로 50명 모집에 234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4.91:1, 40명 모집에 194명이 지원한 거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졌지만 워낙에 모집 인원 자체가 증가한 부분이 있고 지원 인원상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점이 서울대학교 수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인기 학과도 좀 궁금합니다. 하규성 선생님, 서울대 학과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어떤 또 학과였나요? 네. 앞서 안성환 선생님이 이제 도표 정리해 주셨는데 서울대학교 평균 경쟁률이 7.20:1입니다. 네. 이걸 기준으로 일단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 지역 균형 선발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끼리만 추천 인원에 제한해 가지고 원서 접수하니까
3.21대를 보였고요. 일반 전형이 8.94대였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인문계 경우에 사회과학 대학이 사회학과가 16.7대1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냈고요.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는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응용생물화학부라고 있어요. 여기가 경쟁률 10.53대1로 인문계, 자연계 각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예체능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학부의 디자인학과가 84.48대1이죠. 그래서 27명 모집하는데 무려 2,281명이 왔으니까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는 7.37대1이고요. 치약대학 같은 경우에는 치약과인데요. 5.73대1, 자유전공학부는 6.27대1, 그리고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가 15.30대1입니다. 소비자학과가 13.71대1로 높게 나타났고요. 교육학과 또 철학과가 각각 12대1 또 11.3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도 인문계에서는 역시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가 높은 경쟁률 9.29대1 보여줬고요. 일반 전형하고 좀 동일하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생명과학부가요. 4.75대1 가장 높은 경쟁률을 형성했습니다. 예체능에서도 역시 미술대학의 디자인학부 12대1로 좀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습니다. 의예과도 역시 3.27대1, 치약과는 1.61대1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3.48대1 정도 경쟁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올해 지역균형 선발에서 공과대학 안에서 조선해양공학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 경쟁률이 9명 모집하는데 6명 지원했거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동양학과 같은 경우에 2명 모집인데 1명 지원하는 미달로도 나타났습니다. 2018학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 기준에 최고 경쟁률과 최저 경쟁률을 좀 도표로 정리해봤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고 경쟁률 예체능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디자인학부에서 디자인학과, 그 다음에 공예, 성학과, 서양학과, 조소학과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학과 기준으로 좀 살펴드릴 텐데 일단 최고학과는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1위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학과 16.70대1을 보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최저 경쟁률인데요. 도고교육과가 3.33대1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학과들이 사회학과, 체육교육, 소비자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이렇게 보여지고 최저 경쟁률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사범대 안에서 도고교육과나 불호교육과가 해당이 되고요. 도고종문학과가 4.1대1의 경쟁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대 경쟁률까지 알아봤는데요. 계속해서 주요 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도 또 궁금합니다. 안성환 선생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주요 대학에서 가장 큰 것은 연대와 고대의 희비가 엇갈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두 번째 헤드라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테니까 네. 표를 보면서 경쟁률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시 주요 대학의 경쟁률을 살펴봤었을 때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정도를 살펴볼 텐데 공교롭게도 이 순서가 경쟁률이 2018학년도에 높은 순서대로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대학마다 항상 해마다 수시가 반복이 되면서 지원 풀에 대한 그 제한이 분명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은 없지만 소폭이나마 유의미한 경쟁률을 찾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경쟁률만 설명을 드리면 서강대 31.05대1, 한양대 28.28대1, 성균관대 25.65대1, 그래서 서성한 라인에서 증가한 학교가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앙대 23.94대1, 경희대 서울 25.36대1, 외대 서울 19.89대1, 시립대 16.86대1, 이화여대 14대1이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좀 되새겨볼 만한 그런 공간을 찾아보면 유일하게 서성안에서 서강대만 떨어진 이유는 작년도에 비해서 3.07대1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이유가 전년도에 1,143명이었던 거에 반해서 금년도에 1,264명으로 121명이나 증가한 부분이 작용을 했고 실제로 지원 인원을 살펴봤더니 2017학년도에 39,002명이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9,290명이 지원한 걸 봐서는 지원 풀은 여전히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학교가 지금 서울시립대학교의 상승인데요. 시립대학교는 전년 대비 1.91대1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고른기의 원전형을 제외하고 전 전형이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논술 같은 경우에 전날 마감이 14.6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여서 168명으로 2017학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었는데 이때 2,459명이 총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마감 직전에 43.17대 1로 7,253명이 전체 지원을 하게 되는 폭발적인 경쟁률의 증가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앙대나 이화여대나 경희대나 외대는 나름대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풀을 유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 수시 경쟁률, 연세대 웃고 고려대 울고입니다. 하균성 선생님, 연대와 고대 수시 경쟁률 희비가 엇갈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세대는 주요 대학 중에서 경쟁률이 좀 가장 크게 증가한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경쟁률이 19.95대입니다. 지난해 14.37대보다는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네. 표를 보면서 좀 경쟁률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이게 종합형 두 가지 방법이고요. 일반 전형은 논술을 보는 건데요. 경쟁률 보시면 모집 인원 대비해서 경쟁률이 면접형 같은 게 6.05대 1이고 활동 우수형이 9.89대. 논술 같은 경우가 지난해 대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이유는 아마 수능 이후로 날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상위권에서 서울대를 생각하는 친구들 또는 보통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보게 되면 수능이 아주 잘 나왔을 때 소위 이제 수시 납치를 염려한 상위권 학생들이 논술을 안 쓰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는 아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일단 써놓고 보자라는 형태에서 경쟁률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종합 형태로 뽑고 있는 고려대 같은 경우가 가장 크게 감소한 대학이다. 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데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봤을 때 17학년도에 22.03대의 경쟁률이 올해는 7.32대 1로 급락하는 결과를 보입니다. 화면상에 보시면 일반 전형이 8.25대 1이고요. 고교 추천 원 전형이 4.1대 1입니다. 이게 이제 3배수까지 통과되는 전형인데 3배수에서 그렇게 높지 않죠? 고교 추천 2 전형이 5배수까지 1단계를 통과하는데 평균 경쟁률이 7.13대 1. 그래서 아마 고려대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 뭐 21대 1에서 23대 1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던 대학인데 올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렇게 경쟁률이 몰락한 이유를 분석하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지원하는 논술 전형을 폐지했다라는 거. 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종합 전형은 또 지원 자격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교 추천 1, 2가 고3 재적 인원의 4% 이내에서만 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데 조금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이게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저학력 기준 작년에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가 인문계 2개 합사, 탐구 두 과목 기준이었는데 자연계는 2개 합 5였고요. 올해는 이제 고교 추천 2가 인문계 3개 합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5로 요구합니다. 자연계는 또 3개 합 6을 요구해서 높게 형성돼 있어서 내신도 좋아야 되고 비교과도 좋아야 되는 학생이 마지막에 수능까지 좋아야 된다라는 이 요구 조건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자세한 연세대 고려대 수시 경쟁률을 좀 표로 정리해봤는데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연세대 수시 경쟁률인데요. 좌측이 18학년도 기준이고요. 우측이 17학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제 교과 전형이었는데 올해 이게 폐지됐죠. 그래서 면접 형태로 전형이 바뀌었는데 전년도보다 경쟁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도 작년에 9.68대 1이었는데 올해 조금 더 올라갔고요. 일반 전형은 뭐 극단적이죠. 작년에 논술 전형이 34대 1 정도 보여줬는데 올해 평균은 55.64대 1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이나 국제계열 뭐 또는 과학공학계열에서 전년도보다는 높은 경쟁률. 그래서 학계 평균을 보시면 전년도에 10.09대 1 정도 보여줬는데 올해는 12.63대 1로 상승한 걸 보입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 수시 경쟁률을 좀 보실까요? 고교 추천 원 전형이 좌측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여기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형 모델인데 5.9에서 4.1로 낮아졌고요. 2 전형 같은 경우가 올해 신설된 거죠. 7.13대. 그리고 지난해 융합형 인재 전형이 14.71대 1이었는데 올해 일반 전형이 8.25대 1로 낮아졌으니까 평균을 보시면 전년도에 16.72대 1이었던 전체 수시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7.31대 1로 낮아졌다.
라는 걸 분석이 됩니다. 아마 고려대학교는 올해 그 고교추천원 1단계 3배수, 고교추천2 1단계 5배수, 여기 지금 미달되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전부 1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 구조가 될 거고요. 요구하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하는 친구들이 서울대나 고려대에 복습 합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연세대와 고려대 희비의 중심엔 논술 전형이 있었네요. 논술 전형이 수시 경쟁률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안성환 선생님, 수시 논술 전형 경쟁률이 또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주요 대학의 논술 경쟁률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화면에 나와 있는 그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같은 경우에 일단 특징적인 부분이 한양대학교 경쟁률이 87.65대 1로 상당히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서강대학교 경쟁률이 79.11대 1,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연세대학교가 55.64대 1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있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고려대학교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고대 서성한 정도의 이상을 지원하려고 하는 풀 자체가 갈 길을 잃어버려서 여기에 이제 풍선 효과로 계속 옆으로 퍼져나가다 보니까 가장 고대 논술의 그 폐지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한양대, 서강대, 연세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고스란히 2018학년도 경쟁률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학인 서울시립대, 외대, 동국대, 이화여대, 건국대를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약간 그 경쟁률의 상승폭의 이유가 좀 다른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 45.99대 1, 동국대 같은 경우 35.95대 1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요강을 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전년도에 3%였는데 금년에 5%를 늘렸고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에도 0.5%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3%로 늘린 상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고수했었던 석차 등급 방식의 교과 산출 방식을 대담하게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등급이 안 좋은 학생들이 당연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동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른데요. 네. 건국대학교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재미있는 이유를 추론할 수 있는데 논술일 때문입니다. 논술일자가 동국대학교가 앞이었다가 수능 뒤로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학생들이 무언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라도 동국대학교의 경쟁률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결과를 들으면서 이 논술 전형이나 어떤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은 또 우리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시 6회 제외안을 받지 않은 대학들도 있잖아요. 네. 하규성 선생님, 이 대학들의 네. 수시 모집 경쟁률과 또 지원 경향은 어땠는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수시는 6회로 제한돼 있는데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죠. 경찰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육해군 사관학교, 그다음에 각종의 과학기술원 대학들이 있는데 특수목적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이제 경쟁률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육사 같은 경우에 전년도보다는 경쟁률 상승, 공사도 공사는 좀 비슷했죠. 그다음에 카이스트도 좀 약간 이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경찰대학교만 유일하게 작년에 113.6대 1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68.50대 1로 큰 폭 하락한 것이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마지막 헤드라인은 교대 경쟁률 일제히 하락입니다. 안성원 선생님, 그야말로 인기 절정이었잖아요. 교육대학교의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임용고시 축소 여파가 좀 큰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일단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보면 정말 귀신 같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잘 찾아가는 스타일인데 네. 철밥통이라고 쉽게 비견할 수 있는 그 임용고시의 그 합격률이 높은 교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전에 터졌던 지원 인원, 그러니까 그 선발 인원에 대한 감소가 직격탄을 날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 교대 수시 경쟁률을 살펴보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대가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락을 한 것이 매우 상당히 특징이 있고 이것만 하락을 한 것이 아니고 초등교육과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하락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같은 경우에도 그 떨어진 폭을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59대 1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네. 학생들이 단순하게 교대에 대해서 선망을 할 때 보면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큰 아주 빡빡하게 배워야만 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취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길성 선생님, 그 밖에 네. 뭐 정부의 정책과 또 정책과 관련해서 수시 지원 경쟁률에 영향을 받은 대학이나 학과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뭐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요. 네.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게 이제 탈원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원자력 학과 경쟁률이 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반대 현상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경쟁률을 좀 보시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같은 경우는 6.39 대 1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뭐 경북대, 경희대, 또 당국대, 동국대, 뭐 세종대, 중앙대, 한양대 유사 관련 학과들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낮지 않은 경쟁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탈원전 정책을 하더라도 4, 5년 뒤에는 여전히 원전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또 국민적인 좀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것도 분석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들 합격을 위해서 자 여기가 좀 빈틈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에 눈치 작전하는 것도 무시 못한 결과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네. 조선업계가 사실 또 어려워지면서 대학들이 관련 학과 모집 인원을 줄였잖아요. 네. 경쟁률 오히려 상승했어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또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부경대가 지난해 37명에서 올해 28명으로 선발 인원을 줄였거든요. 아무래도 조선업이 좀 이제 하락하는 추세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이나 줄였는데 무려 720여 명이 지원해가지고 25.79 대 1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집 인원 줄였는데.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했고요. 뭐 그 외에 뭐 경남대나 경상대, 군산대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사실 목포, 해양대, 서울대, 울산대, 홍익대, 세종 네 곳만 경쟁률이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경쟁률이 올라가는 이런 좀 보이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불황이 되면서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이 이렇게 되는데 중하위권 네. 학생들은 합격을 위한 뭐 고육지책을 쓴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8학년도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수시 지원 경향을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수시 접수 이후 대입 합격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또 구체적인 대입 준비 전략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2018 수시 파이널 특집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